씨가 첫 방송 첫 토크였어요. 예, 예, 예. 근데 토크가 고구마였어요. 뭐 고구마가 뭐예요? 7공주파라고 이렇게 불리네요. 강하다. 그런 네, 고구마를 구워 먹었는데 나름 저의 첫 일탈이었어요. 아. 와! 와, 야, 야. 끝이에요, 끝이에요. 아, 거기서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래서 뭐 난리가 났죠. 긴급회의가 열리고. 긴급회의가 열리고. 이게 뭐 첫 회로 마무리되냐. 제가 그 토크로 인해서 강심장에 출연하시는 분들의 토크 그 기준을 좀 낮춰드린 게 아닌가. 부담 안 가지시고.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하라고.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아니, 근데 오늘 이 커플 정한 이유가 뭐예요? 수영 씨랑 유리 씨. 저희는 좀. 깝을 잘 치고 저희가 둘이 예전에 시트콤도 같이 출연한 적이 있어요. 아, 맞죠. 둘이 붙어있으면 잘 까불고 까불거리는 네, 성격이다. 좀 주기 잘 맞아가지고요. 그러면 써니와 서연 가짜 막내, 진짜 막내. 언니가 되게 동안이에요. 그래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언니를 막내라고 생각할 맞아, 때도 맞아. 있더라고요. 아, 팀에서 막내가 쏩니다. 네, 제가 좀 철저하게 아니, 그게 아니라. 써니가 오늘 지금 모자를 쓰고 와가지고. 헤어스타일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래. 사실 써니가 애교가 안 좋아져. 이렇게 급한 윙크도 잘하고. 예. 서연은 어때요, 서연은? 많아졌어요, 최근 들어서. 너무 많아졌어요. 요즘. 저 언니들한테는 잘하죠. 언니들이 막, 서연아, 고마워. 그러면, 아니에요. 이렇게 쑥스럽게 말을 하다가, 요즘에, 서연아, 고마워. 그러면. 괜찮아요, 언니. 아니에요. 되게, 어떻게 물어봐야 되지? 촌스러워졌어요. 홍영진 씨가 한 번, 예, 서연아, 고마워. 한 번, 얘기해, 고마워. 한 번,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아니! 홍영진 씨한테. 홍영진 씨한테 한 번. 그냥 평소에 하시는 것처럼 하세요. 언니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언니 애교 커플이니까. 네. 애교 커플이니까. 서연아 고마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 오늘 할 거 다 했다. 나도 애교 바꾸고요. 애교. 예? 애교. 박현민 씨. 아니에요. 아니에요. 됐다고 했는데 태연 티파니 커플은 네. 근데 네. 아, 말만 하면 다큐가 되더라고요. 정신나. 왜요? 예능에 자신이 없어요. 예능에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그냥 그렇게 있을 거예요? 어떡해. 저 뒤에 네. 그래, 제2의 태연이라고 항상 얘기하는 우리 두 분이 둘이 만났네. 오늘 정말 대선배님들이 오셔서 그렇죠. 조금 긴장돼요. 우리가요? 그동안 그럼 우리는 선배가 아니었어요? 아니요. 직속 선배는 아니니까. 직속 우리 가수 아니니까. 저희는 연습할 때부터 이제 보고 배우는 진짜 교본 같은 걸그룹 항상 동경해왔던. 네, 그런데 이제 존경하는 선배님들 앞에 계시니까 너무 존경해요. 진짜 떴나. 진짜. 아, 근데 여기서 잠깐 눈에 거슬리는 게 지금 좀 효연한테 과도한 스킨십을 지금 계속 추구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또 예쁘게 입고 나와서 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원래는 되게 부모빠랑 친하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리액션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약간 어색한 것 같아요. 전 좀 풀어달라고요, 그래서. 그럼 전 다른 분을 해볼게요. 진짜 클럽은 테이블은 뭐예요? 테이블이 어딨어요? 이버릇이라서. 예. 드디어. 전현무 씨 마음껏 말씀하실 기회가 야 전현무 씨 SM 막둥이 네. 인사드립니다. 컴모 타임 프리랜서 철원한 후에 네. 많이 이제 삶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SBS에 와 계신 것 자체만으로도 아, 너무 느끼지가 않죠. 사실 SBS도 공채 아나운서 시험만 두 번 떨어졌고 네.
SBS 톤이 다르거든요. SBS 그 느낌 원샷 잡혔을 때 느낌은 어떤가요? 본인이 봤을 때. SBS 톤은 정말 지상 최대. 화질 자체가 너무 달라요. 아 어떻게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지. 예, 지상... 네, 너무 뽀사시하게 잘 나오고. 그러니까 어, 당신 지금 다크서클 내려왔어요. 네. 그거마저도 아주 뽀송뽀송하게. 다크서클 이렇게 이쁘게 나오는 건 난 처음 봤어. 아 예, 네, 괜찮아요. 아니 근데 전현무 씨는 진짜 캐릭터가 네. 정말 그 밉상 캐릭터를 시청자들에게 이제 재미를 주기 위해서 막 연구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진짜.